마산이 명산 무학산에 오를 거예요. 이 무학산은 100대 명산 중 하나래요. 한번 가볼게요. 오늘의 코스를 소개합니다. 주차는 대군사 주차장에 하시면 최단 코스로 갈 수 있어요. 길을 따라 쭉 올라 성화재길을 지나 정상을 찍고 온 길 그대로 내려오다가 쉼터 갈림길에서 빠져 무학폭포를 구경하고 다시 왔던 길로 내려와 원점역에 합니다. 대군사 주차장입니다. 일요일 오전 9시 30분 기준 두세 자리 비어 있었어요. 저희는 대군사 주차장에 주차했는데 여기서부터 정상까지는 1.9km밖에 안 남았어요. 등산로 옆으로 계곡이 흐르는데 물이 정말 맑아요. 3m쯤 이런 쉼터가 나오는데 이 쉼터에서 직진을 하시면 무학산이 숨은 명소인 무학폭포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먼저 무학산 정상을 찍은 다음에 하산길을 무학폭포에 주는 거예요. 엄청난 너울들이 있어요. 멋있는 전망대가 나왔어요. 와, 여기 뷰가 정말 좋아요. 쉼터부터 정상까지는 0.8km 남았어요. 이제 무학산에서 조금 유명한 삼요기 계단에 왔어요. 저희는 저번에 무학산에 왔을 때 삼요기 계단이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두 개여서 조금 힘들었었어요. 이 삼요기 계단에는 365일에 맞춰서 이렇게 날짜가 적혀 있어요. 제 생일은 어린이날이에요. 5월 5일. 와, 여기가 서마직인가 봐요. I'm so hot! 이 무학산은 마치 학이 날개를 피고 날아가는 모습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래요. 이제 두 번째 365 계단이 시작돼요. 제 생일에도 지나
찾아갑니다. 엄마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한 시간 만에 1.9km를 걸어서 무화산 정상에 왔어요. 무화산은 해발 761.4m예요. 정상에서는 저기 뒤에 보이는 지리산 천하봉도 조망이 가능해요. 지리산 안녕. 안녕. 무화산 정상부에는 그늘이 전혀 없어요. 이제 무화산 정상부에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내려갑니다. 저희는 이제 무화산이 숨은 비경 무화꽃포를 보러 갑니다. 무화꽃포로 가시려면은 이 쉼터에서 쭉 앞으로 나가셔서 요 구멍을 통과하시면 돼요. 와, 물이 정말 맑아요. 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장거리 시간을 포함해서 4시간 동안 4.2km를 걸어서 무악산 정상에 다녀왔어요. 이 무악산은 백제망산답게 오르는 길에 본 뷰가 정말 멋있었고 내려가는 길 본 무악산도 생각보다 멋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뿌잉뿌잉!